됐어요, 언니. 제 첨단이라서 굉장히 빨리 끝나죠. 그래서 우리 샵이 비싼 거예요. 저번에 가격 들고 놀라지 아파졌잖아요. 50만원. 자, 이제 젤 제거했으니까 유수분기를 닦아낼게요. 이 알코올 수압으로 닦아낼게요, 언니.
있나 한번 볼까요?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건 뭐냐면 점박이에요. 점박이. 점박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언니. 안 보이네. 이거 잘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 돼 있어가지고 약간 빨간색에 바르면 딸기잼처럼 되는 건데 안 보이네. 아쉽네. 이건 재밌으면은 빨리 넘어갈게요. 재미없으니까. 아까 파란 느낌 발랐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빨간 느낌으로 발라볼게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굉장히 찐득찐득. 이번에는 오른손에 발라볼게요. 약간 무서운데. 약간 공포 특집인데. 약간 남양 특집인데. 무서운데.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불고기 보고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약간 무서운데 괜찮겠어요? 무서워. 빨리 끝내야겠다. 무서워. 마지막으로 큐티클에 오일 발라주고 핸드크림 바르고 끝낼게요. 보니까 그때 댓글에 두뇌에서 핸드크림 냄새 난다고 그러시던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손에 핸드크림 발라줬는데 왜 두뇌에서 핸드크림 냄새가 나는지. 최선에도 조금만 바를게요. 바셀린 좀 발라줄게요. 바셀린도
모습에 좋다는 거 알고 있죠? 바젤린 발라줄 테니까 손 모습 잘 지켜주세요.